아니, 오늘 가열식 한다고 했는데, 가열 안 먹고 뭐하고 돌아다녀? 진공 선생, 응? 뭐 하려고 그러면은 바쁜 척 하지? 예. 어? 빨리 와봐요. 내가 오늘 할 말이 있다. 응? 오늘에 좀 약간, 오늘은 좀 긴급한 교육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와봐요. 긴급 교육이야? 오늘 진공 선생 오신 지 이제 5년 되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왔죠?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지? 그럼 이제 갈수 있겠지? 예. 그러면 이 가기 위해서 교육이 조금 필요해. 무슨 교육이야, 선생님? 이제 프라나가 되려면 몸이 강인해져야 되거든. 일단 진공 선생 약하잖아. 연약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고 냉수 마찰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저저 작년 여름에 입었던 반바지랑 그티 있죠? 반팔 티. 그거를 싹 챙겨 가지고 계곡으로 이렇게 와야 돼. 오늘 아직 오늘 그래도 영하권은 아니던데. 지금 체감 온도가 영하인데요, 스님. 춥긴 하더만은 나도 지금 이제부터는 아주 얇게 입을 거라. 보면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얇게 입고 있는지. 알겠어요. 내가 해병대에 잠시 있었어요. 어? 거짓말 같아요? 유격훈련하는 데가 있었다고! 뭐하는, 거기 왜 갔는 줄 아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애들 떡볶이 해주고 왔어요. 거 가서. 그게 이제 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떡볶이 만들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유격대 훈련 좀 잠시 좀 멈춰 달라고, 우리 애기 간식 좀 주겠다고 이렇게 몇번 찾아다녔어요. 그 잠시 있었어요, 나도.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조교는 아니지만 떡볶이 날른 사람이란 말이라. 알겠어요? 떡볶이 속이 아닙니까, 선생님? 떡볶이 같은 거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떡볶이에다가 말이야, 거기 뭐, 응? 뭐 해물 그거 있잖아, 오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맛있게 말이야, 매콤하게 해갖고 애들 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훈련 받은 애들이 말이야. 어? 내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연약해갖고 어디다 써먹노? 이제 못 참으면 하산하세요. 그래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 하산은 못 합니다, 절대. 이제 갈게라. 이제 그렇게 좋아했던 빵이라든지 이런 걸다 마음속에서 다잘 보냈어요. 그럼 이거 우리 이걸로 이제 오늘은 이한 접시가 우리 두 사람 같이 식사라. 서로 이제 애기 가면서 배려하면서 그래 먹어야 돼. 혼자서 막 날캉날캉 다 집어넣고 그러지 말고. 에이? 그런 거 아니란 말이라. 알았어요. 나 배고프고 진짜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말이라요. 진짜 내가 진짜 가출한 적 있었거든. 왜 가출하니 가출이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중퇴를 내가 해버렸다고 스스로. 우리 집이 진짜 형편이 지금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제 아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아유 제가 학교를 좀못 다닐 것 같습니다 이랬거든. 갖다 놓고 와서 이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차마 우리 엄마 아버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출해가고 우리 친구 집에 가 있었는데 그뭐 먹을 게 있어요. 쫄쫄 굶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그때 돈 350원이었던 것 같아. 라면을 이제 라면 사 먹을 돈딱 그게 있었는데 딱 그걸 한 라면 한 먹는다 한 그릇을 사가지고 나보고 먹으라는데 내가 안 먹었어요. 그때 3일째 굶었는데 배고프다고 내 마음은 배고픈데 내가 차마 내가 먹으면 이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근원적으로 이렇게 참는 그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진공처럼 말, 진공 선생처럼 말이야. 내 눈에 안 보이면 막 들컹덕컹 막 집어넣고 그렇게는 안 살아봤어. 근데 진공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자꾸 나도 빨라지잖아. 다 뺏길까 싶어서. 그리고 또두 번째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과외를 사는 일은 없을 거야. 지금 후원 몇 분이 이제 지금 후원도 해주고 여기를 택배 보내준다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과일만 먹어. 그리고 이제부터 사람들이 말해라 우리한테 뭐좀 가지고 올까요? 이러면은 과일만 주세요 이러고. 알겠습니까? 어떤 과일을 보내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요. 그 우리 운명이요.
예. 복골복이다. 예. 응? 바나나만 갖다 주면 바나나 먹어야 되는 기고 그런 예. 거야. 예. 근데 이봐라, 이거 지금 토마토도 있고 말이라, 응? 예. 바나나도 있고, 응? 용과도 있고, 얼마나, 용과 혼자서 다 먹었네? 없네? 그러니까? 예. 하나밖에 없네? 그럼 내가 먹어야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 방에는 햇살이 이렇게 내 눈까지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미세한 입자가 눈두덩이 타고 막 쫙 들어오더라고. 예. 그렇게 그럴 때가 와요. 예. 프라나 에너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제 눈에 잘 안 보이거든. 은근슬 같이 금가루 같아. 쫙 뿌려놓은 금가루 같은데 붉은빛을 띈 있잖아요. 그런 프라나의 그런 예. 알갱이들이 들어오더라고. 내가 자다가 아침에 마셨어. 싹 다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다 흡입해서. 그리고 내가 배가 좀 들고프더라 확실히 그게. 예. 근데 이렇게 양보할 수가 있는 게라. 응? 예. 이제부터는 나중에 강인하게 강단 있게 말이라. 그리고 나무도 지금 하나도 없어. 그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뭐 예. 뜨거운 물을 씻는 날에는 꿈도 꾸지 말아요. 이제부터 이후로는. 예. 오늘 이후로는 항상 냉수 마찰. 예. 응? 아침 저녁으로 말이라. 눈 뜨면 딱 가서 딱 냉수 마찰. 예. 응? 또 점심에 좀 일하고 나면 냉수 마찰 해갖고 몸을 계속 단련시켜야 되는 거라. 예. 그런 소리 들어봤죠? 예. 어. 받아들여야 돼 항상. 안 그러면 하사이라니까. 하사는 못합니다 절대. 마음 맞춰갖고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한다. 나는 뭐 말해 밥 먹고 싶은데 옆에서 밥 안 먹겠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밥 안 먹겠다 하면 진공선 따라줬고 진공선도 이제 가기 싫다 그러면 나도 따라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거라요. 어? 그 진공선은 여 밑에 그래 말이라. 어? 솔직히 실질적으로 말해도 달새지만은 달새를 지금 나한테 못 주고 있잖아요. 예. 그 몸으로 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많이 먹어놔요. 이것밖에 예, 없어요. 예. 우리 함께해요. 아, 물이 차갑던데요. 내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추워가지고. 물이 차. 예. 차구나. 반마디하고. 예. 난닝고 이제 얇은 건 얇게 얇은 난닝고 알죠? 예. 그거 딱 두 개 딱 입고서 나타나. 예? 그리고 내가 저기 뭐야 그 전에. 부지깽이 이제 예. 그거 들고 갈게라. 예. 말 안 들으면 부지깽이로 맞는 게라 이제는. 이제부터는 뭐 봐주는 건 없어요. 예. 다 연약한 진공선생 연약하다 하고 이런 사람이 말이라 연약한 사람이 어디서 타고날 때부터 강인하지. 어? 타고날부터 연약한 사람이 어디냐고. 얀 연약해요? 예. 강인하죠. 그럼 강인하다. 딱 나는 말이야 강인하다. 이런 생각해야지. 응? 마음먹기에 안 달려있겠습니까? 그렇지. 마음을 지금 이걸 먹으면서 말이라 과일을 먹으면서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예. 내가 진짜 이렇게 냉탕에 들어가서도 나는 강인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예.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라. 예. 알겠어요? 예. 요즘은 과일 한 그릇 먹어도 배가 불러. 이 미세한 입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걸 내가 지금 보거든. 내 눈으로. 예. 이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 잘 보이냐면 아침에 예. 태양이 떠올 때요. 안 잘 보이더라고. 그리고 태양이 지면서도 이렇게 예. 계곡가 쪽에 있죠. 예. 그 프라나가 이렇게 에너지가 뭉쳐 있더라고. 예. 계곡에 가갖고 수시로 말이라 응? 예. 그 물도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예. 강인하게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아기로 이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예. 강인한 아기가 돼야지. 데뷔 진공이 말이라 완전히 막 천진무관 그냥 아주 힘없는 아기가 아니고 강단이 있고 말이라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이야 흔치 흐트리 없이 가는 그런 있잖아요. 예. 강단 있는 아기가 돼야 된다고.
지금 좀 설거지 오늘 할 것도 없네. 예. 이거 하나 있네. 예. 과일씩 아마 뭐 접시 하나 씻으면 끝이지. 이거 들고 하나 들고 와서 그래도 씻어. 예. 씻고 오늘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옷 갈아입고. 예. 날이 햇살이 더 퍼져서 따뜻해지기 전에 가야겠구만. 오늘 입수해야 되나 문에. 아휴 추운데. 아우. 해야지. 해야 되겠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선생! 예! 빨리 나와요! 예! 아, 바람 추워지기 전에 빨리, 더 빨리, 이제 미룰 일이 아니오! 오늘 훈련 시작이라! 빨리 와! 예! 오늘 한번 해보자! 나는야! 나는야! 나는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조교다. 그렇지, 자세는 됐네. 야, 야. 자유입니다, 자유. 추워요? 아, 시원합니다. 예. 훈련이라는 거는 말이라, 이렇게 예. 심장을 말이라 압박할 수가 있어요. 예. 갑자기 따뜻한 물 쓰고 막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말이라, 예. 대번에 막 그렇게 하면 심장이 그냥 확, 어? 심장에 압박이 올 수 있단 말이다. 예. 어? 급사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몸 두드리기. 예. 이 심장을 이제 강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예. 그리고 이제 쫙 기지개 펴기. 그리고 이 장기를 말이라. 이 예. 다른 장기는 충격을 안 받는데. 예. 너는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을 받으니까. 예. 심장을 끌었다 내렸다 하는 걸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두드리고, 이 심장 두드리기. 두드리기. 자, 가볍게 제자리 뛰기.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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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하재. 다시 한번 더 기지개 펴고 떨어뜨리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쭉 해가지고 한번 몸을 이렇게 딱 밑으로 한번 뚝 떨어뜨려봐. 유연해야 되거든. 이렇게 물속에 가도 이 사자 자세라. 사자 자세 여기다. 그리고 태양 경배 자세 같은 게 이렇게 가고 딱 태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장기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거 열 번만 더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두드리기. 자, 머리 만지고, 머리 비비고, 온몸 두드리기. 온몸을 계속 유연하게 두드려야 돼. 그건 당장에 물에 들어가도 말이라, 예.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예. 항상 미리 워밍업. 예. 예. 응? 기초 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예. 진공선수 그때 허리에 다쳤을 때 어땠어? 그냥 생육 꼼짝을 하고 있다가 막 훅 두니까 다치잖아요. 예. 그걸 항상 일어나가지고 허리 돌리기. 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10번. 예. 응? 또 왼쪽으로 10번. 몸뚱아리 막 키 크고 이랬나고 해서 그렇게 유연한 게 아니란 말이라. 예.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예. 그치? 어떤 환경에서도 말이라. 어. 그거 다 이거 무릎 돌리는 걸 어디서 옛날에 예. 국민체조에서 봤나? 예.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항상 그 훈련을 많이 해놔야 돼. 예. 그렇지. 이게 이렇게 해갖고 손바닥이 말이라, 이 발바닥하고 똑같이 바닥을 같이 닦아주는 거야. 아직 안 돼, 일단은. 이게 안 돼. 예. 어, 이게 안 된다. 어, 일단은 그 훈련이 일단 돼야 되고, 예. 가볍게 이제. 여기 쫙 돌아요. 예. 하나, 둘! 동작이 느리다. 목소리가 약해. 목소리가 약하다고. 동작 봐라. 아이고 힘들어. 둘, 셋, 넷. 동작 봐라. 훨씬 힘들었나? 아, 이거 뛰는 게 힘드네요. 뛰어, 뭘 얼마나 뛰었다고 힘들어? 오랜만에 안 뛰다가 뛰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몸뚱아리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프라나가 만만한 뭘, 옆집에 무슨 뭐 강아지 이름이라? 프라나가? 아주 강인해야 돼. 영하 30, 40도에서도 말이야. 예. 우통 먹고 뛸 수 있는 그 강인함이 있어야 이 자연에서의 우리 그런 거를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는 거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뛰어. 예. 아. 달려! 달려! 하나, 둘, 셋.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물속에 입시해도 되겠어요? 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복창한다. 예. 되겠어요? 예. 한 번 더. 복창. 예.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출발. 땀이 좀 났나? 예. 출발. 저 동작 봐라. 목소리 뭐야? 아, 자, 예.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 발부터 당깁니다. 가슴 적십니다. 예. 가슴. 예. 자, 폭포수 가까이 옵니다. 물 한 바가지 뒤집었습니다.
물이 떠가요. 물 뒤집었습니다. 바가지 뒤집어 없습니다. 입수! 입수합니다. 강인한 정신! 강인한 정신! 정신 통일! 얼굴만 내밉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부터?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폭포에다가 얼굴 갖다 대세요. 와, 입수의 맛이 어때요? 아, 시원합니다. 맞아요. 예. 네. 아, 시원합니다. 아, 오케이. 예. 네. 나는 말입니다. 예. 초등 선생 없을 때 혼자서 맨날 들어갑니다. 예. 내가 이제 오늘 안 보여줍니다. 예. 안 보여줘도. 예. 알죠? 예. 시호 선생만이 이제 완성되면 끝이라. 예. 아,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아요. 찬물 좋아요. 아,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30분 입수합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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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잘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또 들어가세요. 못합니다. 아, 이거 내 기술입니다. 그 상태로 조금 몇 바퀴 도세요. 뛰세요. 네. 계곡 맛이 어땠어요?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했어요? 예.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세 번만 해요. 예. 예. 아, 약속했어요. 예. 하루에 세 번은 무조건 예. 계곡에 가 폭포수 담그는 겁니다. 예. 오늘 약속입니다. 예. 예. 전혀 안 춥습니다. 시원하죠? 예. 몇 바퀴 더 뛰세요. 예. 오늘 교육. 예. 오늘 교육 종료. 예. 오늘 충분히 오늘 잘했으니까. 예. 내일도 다시 이런 교육이 불시에 일어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어로서 말이라, 불만을 멍크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하루.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필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서 반팔로 다닐 겁니다. 반팔로? 예. 그 훈련 한 시간 훈련에 이렇게 됐다고? 예. 순식간에 내 자신을 변했네. 변했어? 예. 이제 반팔로 움직일 거라. 예. 어디 가려고 이제? 아, 이제 물들어 갔다 오려고요. 그럼 다녀와요. 예. 가요? 예. 삶 자체가 훈련이야. 안 추웠어요? 예, 시원합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공선생 한여름이 돼버렸네. 예.
아 이거 무겁지. 무거웠어? 예. 이제 여름입니까? 예, 여름입니다 이제.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월 26일이네요. 예, 그 2월 26일부터 그냥 여름이 예. 돌아왔습니다. 예.